카오소 국립공원은 산의 모양이 마치 베트남 하롱베이나 중국의 구이린을 닮았다. 그리고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기암괴석도 이곳의 볼거리다. 이곳에선 코끼리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코끼리 트레킹을 할 수 있는 사육장이 곳곳에 있기 때문이다. 코끼리들이 트레킹을 나가지 않을 땐 거의 먹는 것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뿌리째 던져준 풀을 어떻게 먹을까 잠깐 지켜봤다. 코로 줄기를 잡아 뜯은 다음 몇 번 털더니 물에 씻는다. 심지어 발로 뿌리를 밟고서 줄기만 뜯어 흙을 털고 물에 씻은 다음 먹는다. 식성이 좋아 대충 먹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세심한 면이 있었다. 본격적으로 코끼리 트레킹에 나섰다. 흔들흔들 처음엔 약간 불안했지만 금세 코끼리 등이 익숙해졌다. 사육사들이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코끼리들이 그 말을 알아듣는다고 한다. 저도 알아요. 사육사가 코끼리 코 위로 올라서자 놀랍게도 코로 사육사를 들어올린다. 코끼리의 코 힘이 엄청나다고 한다. 코끼리는 느리긴 하지만 못 가는 길이 거의 없다. 평지는 물론이고 물에서도 거침이 없다. 다만 60살이 넘은 늙은 코끼리는 다리 힘이 약해서 미끄러운 길에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좁은 길에서 마주오는 코끼리를 만났다. 갑자기 내가 탄 코끼리가 발을 번쩍 들어 왼쪽 언덕 위로 올라서자 앞에 코끼리가 지나간다. 코끼리 정말 영리하다. 트레킹을 마치고 돌아오면 관광객들이 고생한 코끼리에게 바나나를 선물한다. 나도 바나나를 주는데 코가 손에 닿자 본능적으로 움츠러든다. 바나나 더 달라고 떼쓰는 코끼리가 마치 어린아이 같다. 트레킹을 마치고 목욕하는 코끼리. 누우라면 눕고 일어서라면 일어서는 말 잘 듣는 착한 코끼리다.